7월 20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지난 4년간의 기출문제 저음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서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출제 여부를 보장할 순 없지만 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정리해두었으니 탭스 시험 직전에 나의 학습을 점검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해에선 파트 1, 2에 최근 들어 지문 상황과 반대 방향일 때 적합한 헷갈리는 오답선지, 반대 방향 나시가 특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직전 7월 6일 시험에 출제된 I don't mind 반대 방향 나시 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전 7월 6일 시험의 경우 지문에 나온 어떤 것에 대해 I don't mind, 난 그것을 상관 안 해, 괜찮아, 신경 안 써 이런 반응이 청해 파트 2 15번에선 정답으로, 18번에선 오답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선지에 나오는 I don't mind, 나는 무엇을 상관 안 해의 경우 이 무엇을이 지문과 같은 방향일 땐 정답, 지문과 반대 방향일 경우엔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청해 15번, 맛있긴 하더라도 영국에서 수입한 티 비싸지 않냐는 질문에 정답은 I don't mind splurge for quality, 난 좋은 퀄리티에 돈 많이 쓰는 거 상관 안 해. 이렇게 좋은 퀄리티에 돈 많이 쓰기는 지문에 나온 맛있지만 비싼 티 구입하기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정답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작년 10월 8일 청해 16번 고급 레스토랑 너무 비싸지 않냐는 질문에 정답으로 I don't mind splurge for great food, 난 좋은 음식에 돈 많이 쓰는 거 상관 안 해,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과 같은 방향일 때 정답인 경우와 달리 청해 18번 no one gave up, 목발한 너에게 아무도 지하철 자리를 양보 안 해주다니 너무 충격이라는 지문의 상황에서 오답으로 나온 I don't mind yielding my seat, 난 내 자리 양보하는 거 괜찮아. 여기에선 선지에 나온 내가 자리 양보하기가 지문에 나온 남들이 자리 양보해주기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기출에서 예시를 좀 더 살펴보면 3월 30일 청해 16번 Do you want to borrow my extra? 밖에 비 오는데 내 여분 우산 빌려줄까? 라는 질문에 오답으로 나온 I don't mind lending you mine, 난 너에게 내 거 빌려주는 거 괜찮아. 여기에서도 선지에 나온 내 우산 빌려주기는 지문에 나온 내가 우산 빌린 받기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12월 3일 청해 7번 Brad's Day, 빵이 퀴퀴해서 나라면 안 먹을 것 같아. 정답은 I don't mind it that way, 난 그 상태도 상관없어. 여기에선 지문의 bread를 is로, stay를 that way로 돌려 말했기 때문에 지문과 선지가 같은 방향이라서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3일 청해 17번 no adjacent seats left, 미리 예매를 안 해서 붙어있는 자리가 없는 지문의 상황에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과 같은 방향인 I don't mind sitting apart, 난 따로 앉는 거 괜찮아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파트 1, 2에 자주 나오는 I don't mind, 무엇무엇을 상관 안 해, 괜찮아, 이 선지의 정답 논리와 오답 낚시 패턴을 짚어드렸는데요. 직전 시험에선 두 문제나 나오기도 했고 원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한 번쯤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평소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지만 직전 7월 6일 시험 청해에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을 다룬 문제들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서 한 번에 살펴보고 함께 나온 생소한 표현들도 묶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해 파트 1, 10번 Running a huge deficit, 시가 엄청난 적자 운영 중인데 Don't keep it up, 유지 못할 거라며 걱정하는 대사에 정답은 Major trade-offs are in store, 터질 큰 문제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 여기에서 trade-offs는 trade, 거래 또는 선택으로 인해 offs, 떨어져 나갈 것들, 즉 적자 운영을 선택한 탓에 치러야 할 대가라는 의미였고요. 그것들이 in store, 쌓여있다는 거니까 이런 큰 대가들이 예정되어 있다, 즉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이라 정답으로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trade-offs나 in store 같은 표현들은 다시 나올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답으로 나온 let's tap into city surplus funding, 이 선지가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여기에서 tap into는 탭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 수거 표현으로 tap,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있는 자원이나 기회를 활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문에서 시가 적자 운영 중이라고 걱정하니까 아 그러면 흑자 재정을 활용하자, 이렇게 마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가 적자 운영을 한다는 건 애초에 활용할 흑자 재정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선지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 문제 상황과 애초에 모순되는 대응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3 인포 30번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햄버거 브랜드 두 곳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직전 시험을 보신 수험생 분들 중에서 햄버거 브랜드 한 곳만 나왔다고 착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면 대화에 나온 두 브랜드가 각각 By the Burger, Best Burger로 두 브랜드의 고유명사 이니셜이 같다 보니 일단 듣기 자체가 어려웠고요. 들었다고 하더라도 B1, B2 이렇게 구분해서 노트테이킹 하지 않으면 각 브랜드의 대응 방식을 딱딱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 B1, B2를 헷갈리게 섞은 오답 선지들의 낚일 확률도 높았습니다. 30번 문제는 대화가 굉장히 복잡한 편이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남녀의 대화에서 여자는 I'm glad that By the Burger is staying afloat despite the inflation without making hard for consumers. B1이 인플레이션인데 소비자들 안 힘들게 하고 stay afloat에서 기쁘다. 여기에서 stay afloat은 물 위에 떠있다, 즉 침몰하지 않고 잘 버텨져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자 남자는 But they are freezing wages and eliminating bonuses. That's not ethical. 여기에서 they는 B1이고 걔는 대신 임금 동결하고 보너스 없애서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B1은 소비자 부담은 안 올리고 직원 부담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버티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So do you think Best Burger is a better option? 여기에서 처음으로 Best Burger가 나오는데요.
A better option? 그럼 넌 B2가 낫냐? 이렇게 B1과 비교된 대상으로 베스트 버거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두 브랜드를 비교한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자는 At least they provide comfort to the workers. 여기에서 they는 B2니까 적어도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여자는 But their prices spike recently. 근데 가격을 최근에 너무 올렸다. 이렇게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두 브랜드의 상반되는 대응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다음 36번. 테크 업계에서 예상과 다른 경제 상황이 닥치면 직원 대량 해고로 대응한다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Sweep layoffs when those projections don't pan out. 긍정적인 예측이 실현되지 않으면 빠르게 대량 해고한다. 여기에서 pan out은 계획이나 예측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다는 의미의 관용적인 수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금광을 채굴할 때 강바닥을 펜으로 걸러서 금을 찾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금이 실제로 펜 안에 남아있으면 pan out, 성공적으로 실현되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유래는 당연히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수거의 의미를 캐치한 후 그냥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Why workers the only ones on the chopping block? 왜 경영진 말고 직원들만 해고당하는지 의문이다. 여기에선 chopping block. 이게 좀 생소하죠? 요리할 때 잘게 자르는 걸 chop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chopping block은 일반적으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한글에서도 비유적으로 활용되니까 chopping block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소한 표현들은 꼭 경제 문제와 대응 관련된 소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TAPS 시험의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 다양한 예문을 통해 이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들을 파악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도끼로 넘어가 정답 선택지 돌려말하기를 짚어드릴 건데요. 이 돌려말하기는 고난도 문항일수록 지문에 나온 단어의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되지만 아예 다른 단어나 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전 7월 6일 시험을 예로 들면 7번 지문에선 restored, 손상된 심장을 회복시켰다. 이게 정답 선지에선 reverse organ damage, 장기 손상의 방향을 뒤집다로. 8번 전성기가 지난 축구선수를 다룬 지문에서 age got in the better of him, 더 나은 상태의 그가 그의 나이에 잡혔다. 이렇게 쏭대로 표현됐는데 정답 선지에선 he has seen his best days, 그는 그의 최고 전성기를 봐왔다. 즉 그의 최고 전성기가 지났다를 완료 시제로 표현하였습니다. 17번 cast up to three votes, 지문에 나온 3표까지 던질 수 있다를 vote more than one, 한 개 이상 투표한다로. 20번 also in ceremony, 시리 나팔이 축제 때도 사용된 걸로 추정된다를 no warfare context, 비전쟁 맥락에서도 사용된 걸로 추정된다로. 23번 evident drawback, 갈수록 극명해지는 A의 단점, 이렇게 명사로 표현된 걸 정답에선 grew frustrated, A 때문에 점점 괴로워진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30번 suspension, 원고 투고 중단 공지라는 명사를 질문에선 no longer accept, 더 이상 투고 안 받는다로. 34번 remain in the shadows, H는 그늘 안에 남았다, 즉 유명세를 얻지 못했다를 obscure, 눈에 띄지 않는 천문학자,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의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라도 의미상 통하기만 하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이 선지가 정답이 맞나 헷갈리신다면 의미가 통하나를 위주로 생각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해 코렉트 유형에선 과학 전문 용어를 여러 개 나열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직전 7월 6일 시험에선 19번 감염 시 숙주세포와 융합하는 F단백질에 대한 백신 개발 문제, 21번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명왕성 표면의 T지역, 두 번째 김짐은 일반적으로는 피에 HG 성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HC 성분을 함유한 H계의 피, 그리고 이걸 백신 실험에 활용한다는 내용, 다섯 번째 김짐은 달의 타원 궤도와 케플러의 오류 발견 등 업적이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H 천문학자, 이렇게 네 문제나 상당히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들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고유명사와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확 생기지만 사실상 TAPS는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된 전문용어들과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칭만 시켜두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들과 특징들을 매칭시키면서 지문을 읽고 선지에서 다른 특징이 연결된 전문용어를 오답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내일 시험 보시기 전에 이미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한 5문제 정도 이 방법을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총 정리해보자면 청해에서는 파트 1, 2의 반대방향 낚시 중 직전 시험에 나온 I don't mind를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로 경제 문제와 대응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생소한 표현들도 짚어드렸습니다. 독해에서는 정답 선택지 돌려말하기가 단순 동의어가 아닌 의미상으로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나온다. 그리고 코렉트 유형에선 과학 전문 용어 나열 문제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직전에 압축적으로 다뤄드린 내용들 외에도 기출문제 전문항 상세해설 강의를 통해 지문과 선택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확인하고 최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내일 처음으로 탭스를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2G 영상을 통해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무료 자료, 링크들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필요한 공부만 효율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좀 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컨설탭스 연구진들은 매 시험에 직접 응시해서 전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신추해두시면 시험 종료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답 복원으로 채점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알파벳이 아닌 시험 내용으로 채점하기인데요. 시험장에서 알파벳을 적어 나온 행위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께서는 알파벳을 적는 위험 감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시험을 볼 땐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만 풀고 시험을 다 본 후 알파벳의 대략적인 위치와 시험 내용으로 복원해드리는 컨설탭스 정답 복원을 참고하셔서 가채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가채점 하신 후에 시험 총평 영상과 저음문항 상세해설 강의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